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따오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 따오의 뜻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도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다, 그리고 전치사 뭐뭐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기차가 도착했어. 자, 기차가 도착했다. 바로 이 따구의 가장 기본적인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기차가, 자, 바로 주어겠죠. 그래서 후어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하다, 따오, 그 다음에 했어, 이러니까 러를 붙이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후어처 따올라. 한 번 더. 후어처 따올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또 지각했어. 그는 또 지각했다. 자, 역시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지각을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늦게 도착했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지각하다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迟到입니다. 이 迟到를 잘 보시면요, 迟라는 단어는 늦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到는 도착하다, 그러니까 뭐죠? 늦게 도착하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뭡니까? 지각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문장 지어볼까요? 그는 타, 또, 전에 지각했는데 또 지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짤, 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요를 써야겠죠. 타, 요, 迟到了. 갑니다. 타, 요, 迟到了. 한 번 더. 타, 요, 迟到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끝까지 버텨라. 자, 바로, 따오의 뜻은 도달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달하다. 어디에 도달합니까? 끝까지 도달하다. 맨 끝에 도달하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坚持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坚持 동사입니다. 坚持. 그 다음 뭐죠? 도달해요. 어디에요? 끝에.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뭐죠? 到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你坚持到底. 다시 한번. 你坚持到底. 자, 보시면요, 你는 바로 너는 坚持 지속해라. 그래서요, 到 도달해다, 도달해라. 어디에요? 底 맨 끝에, 끝에 바로 목표점이 되겠죠. 이런 단어, 이 到底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문장 잘 보시면요, 저 문장에서 따오는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띠는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단어들 이렇게 볼 때 그냥 외웁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보시면 우리 방금 봤던 치다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치가 뭐였죠? 늦다였죠. 그 다음에 따오는 도달하다. 그래서 늦게 도달하다. 그래서 지각하다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따오띠 같은 경우 의외로 많이 외웁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따오띠 이러면서 도달하다. 어디에? 맨 끝에.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젠치 따오띠.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TV에서 그녀를 봤어. 자, 보시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서 이 따오가 결과보로 씁니다. 자, 그래서 봤어. 칸 뒤에 뭐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칸, 따오 이렇게 하면은 칸이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달성했다는 겁니다. 뭘? 목표를. 그래서 칸, 따오, 타러 이러면 되겠죠. 어디에서요? 电视. 그렇죠. 에서 이러니까 在电视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짜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장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在电视上. 바로 뒤에 쌍을 넣어주면서 바로 뭘 만들어줍니까? 바로 장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在电视上看到他了. 한 번 더. 我在电视上看到他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에게 전화할게.
자, 보시면은요, 뭐뭐까지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요, 집에 도착하다.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공간이죠? 돌아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후이자 이러면 집에 간다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후이자, 후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말 어떻게 하죠? 후이 따오지야.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 따오는 지금 위의 문장에서는 도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하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집까지 도달한다. 뭐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뭘 하는 거죠? 너에게 전화를 건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我回到家就给你打电话. 한번 더. 我回到家就给你打电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저 지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지우는 뭐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련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기차가 도착했어. 자,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로 도착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火车 到了. 한번 더. 火车 到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또 지각했어. 그렇죠. 바로 도착하다는 뜻이고, 지각하다. 무슨 말이죠? 늦게 도착했다. 바로 迟到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又迟到了. 한번 더. 他又迟到了. 좋습니다. 너는 끝까지 버텨라. 자, 바로 도달하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坚持到底. 한번 더. 你坚持到底. 좋습니다. 나는 TV에서 그녀를 봤어. 자, 바로 목적을 달성하다는 뜻으로 결과보로 쓰입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在电视上看到她了. 한번 더. 我在电视上看到她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에게 전화할게. 바로 전치사 뭐뭐까지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回到家就给你打电话. 한번 더. 我回到家就给你打电话. 좋습니다. 이렇게 따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